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툰다, 싸운다 이런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나친 대립과 싸움과 다툼으로 번져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감독이 되는 자는 다투지 않는 자로 세워라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말씀하시죠. 그런 정도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싸워라 이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까지 하는 말과는 다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악한 영은 대적하고 싸워 이겨야 하는 대상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겨버린 마귀가 되찾아오려고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므로 이 전투가 시작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신앙생활 하면 전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야,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 그냥 편하고 굉장히 막 그냥 좋기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막 어려운 문제가 꼬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은 그걸 포기해버리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 우리 알죠, 그죠? 예,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지옥을 가기 위하여 지금 편안하게 좋게 있다 그때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지금의 이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승리의 기쁨으로 천국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윌리엄 건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는 한 영혼을 두고 하늘의 기쁨의 종이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지옥에는 비상벨이 울려 퍼진대요. 예. 그거는 뭐냐면은 지옥에서 마귀가 한 종로를 타는 자를 뺏겨버렸으니까 거기는 야단이 나고 천국에서는 예, 또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사단의 마귀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잠깐 풀어놓은 상태죠. 그렇지만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10절에 보시면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10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함을 받으라는 거죠. 왜 우리가 강건해야 되겠습니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강한 힘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요물이잖아요. 우리가 그 정말 영리한 영악한 그 존재를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이제 강건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적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12절 얘기를 하시죠. 12절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혈과 육이란 것은 사람, 이렇게 뭐 육체를 지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혈,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 존재들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은 악한 영들이에요. 저기 통치자들과부터 악의 영들을 여기까지 얘기하는 이 모든 존재가 자,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니요. 악한 영들의 존재라는 거죠. 사탄과 마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면 그 뒤에 보시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승리하기 위함이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 해야 될 일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예,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전신 갑주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주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쓸 당시는 바울이 어디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잖아요. 자 감옥에서는 감옥을 지키는 그 누구를 봅니까? 군인을 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군인을 보면서 군인들이 무장한 옷을 보세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그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지금의 군인이 입고 있는 옷과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고대 영화 보시죠? 뭐 머리에도 아주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쓰고 이제 전쟁터에 나갈 이 군인들이 옷을 무장하고 입었을 때 이 옷이 어때요? 앞에는 막 이렇게 두꺼운 가죽으로 막 무거운 거 입고 막 신발도 얼마나 두꺼운 거 쓰고 막 그저 방패도 막 그런 거 완전 무장하고 다니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예 가지고 그런 옷을 입으라 이 말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오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인이 무장 전쟁터에 나갈 예, 때 입는 예, 전투복을 우리 보고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대충 있으란 얘기는 아니죠. 굉장히 준비하라. 철저하게 준비하라. 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이렇게 전투할 때 나가는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완전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가려고 여러분들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이게 까다롭고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들으시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이제 맨 처음에 뭘 하라냐면은 자 군인들이 옷을 입었잖아요. 군복을 입었죠. 편안한 복을 입었습니다. 그 위에 뭘 하냐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해요.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요즘 우리가 쓰는 그런 벨트와 같이 가늘고 편리한 것이 아니고 이 당시에 로마 군인이 쓰는 허리띠는요. 무슨 뭐 챔피언 벨트처럼 허리에서부터 아랫배까지 다 가리는 아주 굵고 두꺼운 가죽으로 된 그 벨트를 차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군인들이 벨트를 차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어쩌겠어요? 바지가 술술 내려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럼 진다고 그래요. 허리띠가 최고의 필수 조건이죠. 반드시 허리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보면 허리띠 안 하는 분들 다 없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로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그 큰 허리띠를 그냥 확실하게 딱 차야지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허리띠를 뭐로 비유하냐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진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이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것이 진리인데 예, 이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성경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진리를 믿는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집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쌀이 나오니 이러면서 이렇게 막 기분을 긁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어요. 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는 걸 방해하는 것은 뭐다? 마귀다. 그래서 대놓고 마귀야 물러가라 한마디 하고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 사람이 마귀래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마귀로 해서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상대방을 책망하면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공격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자, 우리 맨 뒤에 보시면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겨라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그럴 때 그 사람 보고 마귀야 물러가라 하지 말고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지 곧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니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저는 이 진리를 지키러 가, 믿으러 갑니다. 허리띠를 딱 차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예.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이사 날짜 잡으러 야 언제 이사해야지 우리가 좋은 집에 들어가니까 복이 굴러 들어야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손 있는 날 있어가지고 악이 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떤 날이 좋은 날일까 점 보러 가자 이러면은 그 진리가 누구에게 있다거나 점쟁이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따지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형편 좋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주님을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의 진리임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는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탁 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바지가 안 흘러가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는 사람들이 마귀가 공격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 허리띠를 내놓고 다니니까 바지가 맨날 출출 내려오고 교회 가느냐 마느냐 아, 간다 안 간다 이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이 흔들흔들 해가지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지 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성경이 야, 이 성경에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있더라. 이 성경이 틀렸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허리띠를 벗어놓은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어때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예, 이 한 점을 빼면 예, 생명을 빼는 것이요. 한 점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완벽하고 절대 신뢰의 대상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믿는 자는 단단히 믿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매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마귀가 공격. 야,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니? 사람이 야, 900살까지 살았대요. 야, 이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말이 되니?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런 의심을 주는 게 자,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이 마귀가 하는 것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게 끌려가면은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성숙한 신앙인이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은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아우 저 사람 되게 나빠, 저 사람 못됐어,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덤비는 마귀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그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막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전화해서 야, 이건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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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막 이렇게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건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거를 내가 인간적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1부, 2부, 3부 예배를 이렇게 늘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이 장점은 이렇게 하고 단점은 우리가 어떻게 보완을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교구 모임을 어떻게 하니? 그럼 사람들 나올 사람들 없지? 이러면서 계속 뒤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건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예,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들 분별하고 알아차리고 이것을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띄었는데 뒤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자, 여기에서 의는 죄의 반대예요. 의.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의. 우리가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죄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인의 신분증을 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막 이제 우리가 옛날에 짓던 죄가 옛사람 때 짓던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마귀가 옆에서 야, 너 하나님 자녀 된 게 너 그 딴 죄 짓을 아직도 하고 있어? 그 죄를 아직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하나님이 당연히 너 같은 거 버리지.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집사님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네 이제 그분을 잘 아니까 목사님 내가 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나 안 사랑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의의 호신경을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자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 그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의의 호신경을 못 입도록.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세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또 죄 지었어요. 죄송해요. 회개하면 진심으로 주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신분증을 준 사람 그 의의 신분증을 뺏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생활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의의 호신경을 딱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호신경은 여러분들 방탄조끼 같은 거 있죠, 요즘? 근데 그 2000년 전에는 이게 막 저기 넓적다리까지 하고 등까지도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두껍고 많이 이렇게 가슴과 이 폐를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그것만 입고 가면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딱 입고 있으면은, 예. 너, 그런, 너 같은 게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지. 막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고소를 하고 참수를 하고 정죄를 해도 끄떡 없어야 돼. 어, 그래. 나 그 죄신 거 잘못했지. 그치? 하나님 백성은 백성이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 영원히. 예,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6장 15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복음의 신을 신었다고,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복음의 신을 신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복음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예, 신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신발은 굉장히 두껍고 가죽으로 됐고 발목 부분엔 끈이 이렇게 칭칭 동여져 있어가지고 못이 들어가도 발이 상하지 않는 완전히 안전한 군화래요. 자, 이런 엄청난 안전한 군화를 딱 신고 서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알아요.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잘 알아요. 우리의 가장 약점을 탁탁탁탁 건드리면서 이제 공격을 하죠. 야, 너 지금 이제 한국에서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는데 주일날 그렇게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되겠어? 당장 돈 벌어야지. 막 이제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렇지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고 돈은 지금 힘 있을 때 벌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예, 그 예수 믿는 백성의 저기 신분으로서 그 복음의 신을 신은 자로서 여기도 가보고 세상에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과 주님 안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해요. 자, 이 복음의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 세상으로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있어야지 평안하죠? 주 안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예. 그런데 자꾸만 걱정이 돼요. 빨리 돈 벌어야지 되는데 하루라도 더 돈 벌어야지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까? 자, 이거 누구 공격이죠? 마귀의 공격에 무엇으로 대처하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탁 들으면 그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 마귀의 공격을 딱 차단하고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예. 여기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방패는 120cm에서 70cm까지 아주 가죽으로 여러겹이 돼서 전쟁에 나갈 때는 그 방패를 물에 그냥 푹 적셔가지고 이렇게 큰 거를 그냥 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잖아요. 그 적들이. 그럼 그 불화살이 이 방패 흠뻑 적셔 있는 물에 불화살이 꽂히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쓸모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모든 악한 것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게 믿음이에요? 의심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의심이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드는 게 의심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뭘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며 음부에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생명과 모든 것이 누구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은요 아무리 어려움과 곤란과 질병이 덤벼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용사들이 많습니다. 참 질병 가운데 가족을 잃은 자도 아직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아서 그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어도
오늘도 우리 주님 붙들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성도 중에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는 거죠.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사방팔방에서 우글우글우글 하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덤벼도 어때요? 끄덕없어요. 믿음을 견제하는 거죠. 예, 그럴 수 또한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군의 투구는 이렇게 머리에 쓰는 투구잖아요. 군인들이 쓰고 있죠. 자, 이걸 쓰고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거죠. 구원의 확신. 난 하나님 자녀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비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다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복잡한 길을 많이 걸어왔죠. 뭘 허리띠, 어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게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는 확실히 그 의에, 의롭다 칭해진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으로 대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복잡하죠? 한마디로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자녀됐다는 확신이에요. 자, 의의 호신경?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복음의 신발? 내가 복음 안에,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찰떡 같은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거를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아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할 때는 자 누구도 덤빌 수 없다. 마귀가 덤빌 수 없다. 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시탐탐 세상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호시탐탐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리보다 내가 좋은 데를 가려고 지금 돌아다닐 예정에 있습니까? 아유, 믿어야 소용없지. 믿음에 의심이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모든 사탄의 공격에 여러분들 철저히 방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날 영원히 버리지 않으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거야. 주님만이 나의 모든 절대자여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틈타지 않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이런 마귀가 틈탈 때 이런 마귀를 소극적으로 수비하는 것도 좋지만 마귀를 무찔러야 되잖아요. 자, 무찔러는 건 뭐죠? 칼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자, 칼이요. 공격해야 돼요. 공격해서 쳐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런 모든 마귀들이 공격할 때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공격하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뺏어가려고, 우리의 확신을 뺏어가려고, 우리의 자리를 세상으로 옮기려고 각양각색으로 마귀가 여러 가지로 덤빌 때, 자 그것은 자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사건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과 사물과 사람을 볼 때 그 뒤에 작용하는 마귀의 계계를 보셔야 돼요. 마귀가 무엇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를 여러분들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 말씀을 물리칠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은 딱 한 가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8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는 늘 하는 것이고 간구는 어떤 특별한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는 게 간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10분 이상씩 30분 이상씩 구별하여서 한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24시간 내내 한숨 기도를 하세요. 우리 초점이 주님 앞에 있으면은요. 그냥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빨리 안 와.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버스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 소리가 절로 되죠. 버스 왜 안 와? 이게 하나님 주님 버스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늘 하시라고요. 뭐 여러분 가정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되지? 주님 맛있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공장에서 일을 할 때도 뭘 할 때 하나님 오늘 예, 안전하게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깔끔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늘 24시간 한숨 기도. 일하면서 막 혼자 기도를 막 하면 사람들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간단간 주님 하면서 나머지 말은 속으로 해도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고마워요. 막 이제 이렇게 늘 우리의 온 마음과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늘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붙들고 동행하는데 어찌 감히 마귀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19절 20절에는 그래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깨워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어찌 마귀가 틈을 타겠습니까?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함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무장하듯이 우리가 무장해서 말씀 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성도 간의 문제라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제발 영적으로 승리 해석하며 영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서 그 뒤에서 울그리면서 꾀를 부리는 마귀의 꾀를 발견하고 대적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